예,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제를 이클립스 버전으로, 즉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를 이클립스 버전으로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윈도우 64비트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저는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입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축을 푸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풀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이렇게 압축이 풀리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압축을 다 풀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eclipse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eclipse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eclipse.exe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eclipse가 현재 실행이 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인스톨 같은 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뜨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어떤 프로젝트들을 어느 디렉토리에 모아둘 것인가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 작업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요거는 전 OK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use this as the default and do not ask agai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야지 우리 귀찮게 안 할 겁니다. OK. 자, 뭐 무시할게요. 자, 디렉토리가 이미 있단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구동이 시작이 되고요. 앞으로 이 이클립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방금 지정한 디렉토리에 기본적으로 이 폴더가 생길 거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 실행한 이클립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설명을 깜빡했는데, 자, 요 이클립스의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는 여러분 원하는 아무 디렉토리, 아무나 아무 곳에나 위치시키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파일스에다 넣으셔도 상관없고 다운로드 받은 그 압축 푼 거기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편한 대로 아무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수업 후속 수업에 있는 이클립스 기능과 예제의 사용법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